우리가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버 세대들도 뭐 시술이 됐던 수술이 됐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게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이렇게 쳐져 내려와 있으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다 젊으신가 보죠? 눈꺼풀이 쳐져 내려오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로는 눈썹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시야가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을 보게 되면 이 가장자리 끝부분은 안 보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마로 눈썹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눈을 떠야지만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저녁이 됐었을 적에 굉장히 눈이 피곤하시다는 그런 기능적인 불편함을 또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심지어 이제 피부가 위에 있는 피부하고 밑에 피부가 겹쳐지는 정도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늘 눈물이 고이면서 피부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게 착색이 되기도 하고 또 따끔거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고 정말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꼭 수술을 받으셔야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수를 할 적에 또 비눗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너무 맵고 자극이 된다는 말씀들도 흔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과거와는 달라진 노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노화가 이렇게 얼굴이 처져 내려오는 것이 주로 피부가 많이 탄력을 잃고 처져 내려와서 생기는 변화라고들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흔히 이제 얼굴을 땡겼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수술을 제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수술은 그러니까 원인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졌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늘어난 피부만큼을 잘라내고 땡겨서 꿰매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들이 많았죠.